발이 바꾸면 되죠. 어? 가져가다 가져가다 가져간다. 헤이 있어 있어 히트 히트 히트. 어, 간잼 있는 거 같은데. 아이고 잠깐만. 간잼 있는 거 같아. 잡아. 있어. 간잼 걸렸어요? 있는데. 걸렸어요? 아 이게 가져가는 거 봐. 와 무거워. 겁나 무거워. 야 겁나 무거워. 겁나. 야. 야 로드를 가져가네요. 로드. 형이 로드를 가져가네요. 로드를. 와. 나 내려봐봐. 얘는 완전히 먹었어. 이렇게 먹어야 돼. 먹어야지. 이게.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안 먹고. 먹으니까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일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대물들이 환장하는 미끼, 자 새우 미끼에 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물, 특히 이제 간재미가 새우 미끼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투 낚시를 할 때 나는 간재미를 잡아보고 싶은데 간재미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새우 미끼를 사용을 안 하셔서 아마 못 잡으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방파제권에 이제 수심이 깊다거나 조류 소통이 원활하다거나 이런 자리를 가시면 새우미끼를 던지면 이제 무난하게 간재미를 잡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새우미끼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없어서 새우미끼를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껴야 될지 뭐 어디서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못하셨는데 저희 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그때는 이제 예전에 알려드린 방법이 조금 어려워서 이제 많이 사용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고 지금 한 2년, 3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꿀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만 보면 이제 무조건 간재미를 잡으실 수 있게 제가 이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우미끼 어떻게 만드는지 어디서 사는지 자, 이제 보러 가실까요? 자, 첫 번째. 자, 미끼를 어떻게 구입을 하나요? 저희가 올려드린 예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손쉽게 마트에 가서 50미짜리 자, 이제 새우를 이제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바로 그 해에 품절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 새우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면 자, 짜잔! 이렇게 이제 배달이 됩니다. 자, 요 아이스박스 요거 이제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자, 인터넷에서 구매, 주문을 하면 한 하루 이틀이면은 요렇게 배달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사요. 왜냐면 택배비가 아까워서 이렇게 세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에 요게 지금 한 7,800원인가 그랬거든요. 요게 지금 50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염장을 하게 되면 하루 라연이랑 저랑 충분히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800원 뭐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하루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우 미끼가 생각보다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은 미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대물을 잡을 수 있는 철이 되면 이렇게 새우 미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미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염장을 하는지 자 염장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문한 거는 이렇게 새우 요거는 사이즈가 50미예요. 50미 이렇게 41에서 50. 요 정도 사이즈가 저는 사용하기 좋아서 요 정도 사이즈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바늘을 조금 더 작은 걸 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사이즈에 보시면은 이렇게 51에서 60도 있거든요. 요거는 더 작아요. 그래서 한 18호까지도 낄 수가 있고 요거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한 세이코 20호가 제일 적당합니다. 50미는 크기가 요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미끼로 사용을 할 때 세이코 20호 정도 넣기 좋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얼은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담가서 잠깐 해동을 해서 이제 껍질을 벗기도록 할게요. 찬물에다가 이렇게 담그면 이렇게 금방 해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질을 하도록 할게요. 자, 손질하는 거는 자, 일단 새우의 머리를 띕니다. 자, 머리를 이렇게 띄고
그리고 껍질을 여기 한 마디, 여기 한 마디까지는 놔두고 요 그 다음부터 요렇게 껍질을 이렇게 까서 요 상태로 이렇게 껍질을 깝니다. 새우를 이렇게 껍질을 깠습니다. 머리를 떼내고 자 꼬리만 이렇게 남긴 채로 자 이렇게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염장을 하도록 할게요. 새우 미끼를 염장을 할 때는 자 첫 번째 자 소금으로만 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으로만 염장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설탕 소금 반반 사용을 해서 염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을 하는 소금과 설탕의 양 요거는 많이 넣으면 빨리 염장이 되고 조금 더 단단하게 염장이 되고 조금 덜 넣으면은 조금 덜 염장이 되고 너무 딱딱하지 않게 염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양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어떻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설탕과 소금을 반반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금만 사용을 하면 새우가 너무 하얗게 백탁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얗게 되고 설탕으로만 염장을 하면 얘가 너무 좀 끈적거려요. 미끼를 끼울 때. 그래서 저는 설탕과 소금을 반씩 사용을 하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설탕과 소금을 반반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설탕이 없다 그러면 소금만으로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설탕만 하면 좀 끈적거려 갖고 만질 때 좀 불편해요. 지금 정확한 레시피를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소주컵으로 보여드릴게요. 요 염장하는 소금 자 한 컵 50미에 소주 한 컵 그리고 설탕 한 컵 이렇게 한 컵 이렇게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버무려만 두세요. 이렇게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새우에서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놔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새우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염장을 하는 이유는 이 새우 살이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바늘에다 끼우면 캐스팅을 하면 캐스팅을 하면서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끼가 달려있나 없나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 번씩 꺼내보잖아요. 그러면 석축에 탕탕탕탕 부딪히면서 이제 새우 살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걷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물에 이제 저항 때문에 이제 미끼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잡어들이 잡아당기면 금방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새우 미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새우를 쓰셔도 돼요. 그리고 생새우를 끼우셔도 되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하면 미끼가 빨리 떨어지고 빨리 손실이 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염장을 하는 거지 염장을 해야 간재미가 잘 문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요렇게 지금 새우에다가 지금 설탕과 소금을 이렇게 반반 버무려서 요 상태에서 염장은 얼마나 하나 한 30분 정도 염장을 합니다. 자 그럼 30분 후에 올게요. 자 요렇게 지금 30분 후 염장하기로 했는데 지금 깜빡하고 지금 40분이 지금 됐네요. 자 요렇게 염장을 했더니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새우에 있는 물기를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면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보다 조금 더 단단해도 돼요. 근데 지금 한 시간 정도 염장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물기가 나오면 요게 염장이 지금 된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는 지금 얘를 물에다가 씻지 않아요. 이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염장이 된 거를 어떻게 포장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보관을 하는지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염장이 끝난 새우를 요렇게 요런 통에다가 이렇게 제가 요 상태로 이렇게 소금하고 설탕만 이렇게 살짝 털어서 이런 식으로 담아서 보관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니까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 얘가 겉면이 좀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이렇게 빨아 쓰는 이렇게 키친타월 이런 거 이런 거에다가 이제 펴서 지퍼팩이나 아니면은 저는 이제 진공팩이 있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염장한 새우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10개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18이니까 요거는 지금 48마리가 들어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자, 이렇게 염장을 한 새우를 이제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하시는데, 자, 보관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저는 이제 한 6개월? 6개월도 이상. 그 이상도 이제 냉동실에다가 넣어놨을 때 괜찮았고, 대신에 냉동실에 있던 거를 가지고 나가서 사용을 하고, 그거를 또 다시 냉동을 하고, 다시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사용을 할 때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끼는 항상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넣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만 이제 꺼내서 사용을 하고, 사용할 때 웬만하면은 아이스박스에다 같이 넣어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사용할 양 정도만 이렇게 소분을 해서 냉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둘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출조할 때 이렇게 2팩 정도 이렇게 염장을 해서 가져가면 하루 낚시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끼를 왜 이렇게 통에다가 넣지 않고 키친타월을 깔고 넣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미끼 통에다가 넣었을 때는 그 이제 물기가 좀 있는데, 이제 그 키친타월을 사이사이에 깔면 그 자체에서 이제 수분이 약간 빨아들여서 조금 더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친타월에다가 끼워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퍼백에 이렇게 보관을 해서 가지고 다니니까, 나중에는 여기다가 이제 지퍼백에 쓰레기도 나머지 뭐 바늘이라든지 뭐 사용하다 보면 나오는 이런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여기다 담아갖고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훨씬 편해서 지금은 이렇게 염장을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끼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끼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미끼를 이제 바늘에다 끼우는 방법을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영상에 알려드렸을 때는 이제 고무줄로 이제 끼웠잖아요. 근데 고무줄 이 돌리는 게,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써니님 손재주가 좋아서 그렇지 나는 못 끼우겠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요거.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나서 나는 지금 현기증 난다. 빨리 알려달라 막 이런 분들 계셨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낚시 미끼 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 실 자체가 약간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끊을 때도 묶은 다음에 그냥 요거는 가위 필요 없어요. 손으로 이렇게 끊으면 이게 끊어져요. 그리고 얘가 이제 고정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한 200m인데 제가 되게 많이 썼는데도 지금 되게 많이 남았죠. 그래서 여기 한 8,000 얼마 해가지고 이제 택배비까지 하면 한 10,000원 돈 정도 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쓰면 여기 보면 이게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구멍에다가 실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끼 끼우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자, 새우 염장을 한 거. 자, 그리고 새우 미끼를 끼울 때는 저희는 세이코 20호를 사용을 합니다. 바늘은. 그리고 이제 바늘 목줄은 새우 미끼를 쓸 때는 아주 작은 어종을 잡을 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대물을 잡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간재미 같은 경우는 정말 무겁잖아요. 그래서 랜딩하다가 바늘 목줄이 터지면은 그거만큼 억울한 게 없죠. 그래서 저희는 바늘 목줄은 나일론 8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번 묶을게요. 자, 이렇게 새우를 끼울 때는 새우의 꼬리서부터 바늘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늘 꼬리를 이렇게 끼워요. 이렇게 해서 넣으면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밀면 이렇게. 그래서 바늘 끝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후킹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끼우고 있고, 요 끼운 상태에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고무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편해졌죠. 자, 요걸로 해서 탄력 밴드를 대고 얘를 그냥 이렇게 감으면 돼요. 그래서 꼬리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 5바퀴, 6바퀴 정도 감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감은 다음에, 여기 이제 끝에 쪽이 또 만약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한 10바퀴, 5바퀴 이 정도를 감은 다음에, 얘를 끊을 때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끊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끊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낚시 미끼 실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다, 요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새우 미끼를 이제 끼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얼마나 좋냐면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찍은 영상, 자, 미끼가 이제 낚시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로 잘 달려 있는지 잠깐 보실까요? 요게 지금 낚시하다가 지금 올라온 바늘인데,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게 탄력 실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이거 당겨, 이렇게 물고기가 당겨도 이렇게 안 빠지죠. 이렇게 여기가 다 고무가 지금 여기 안에 다 이렇게 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이제 고무줄로 매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얘가 정말로 잘 이탈이 잘 안 되고 정말 잘 오랫동안 잘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물들이 환장하는 새우미끼 완결편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간재미 시즌에, 자, 대물들이 환장하는 새우미끼를 잘 준비를 하셔갖고 여러분도 간재미 손맛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